들어본 뒤에 기자님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감독님부터 오늘 경기에 대한 총평과 우승하신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우승해서 기분 너무 좋고요.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MSI 가서는 선수단들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빨리 해외팀 메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연습을 해서 꼭 좋은 성적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손시우 선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이겨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제 남은 경기가 또 있기 때문에 빨리 컨디션 관리 잘하고 메타 파악하면서 같이 팀원들과 더 경기력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번 국제전에서는 좀 아쉬운 성적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노력해서 꼭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결승 이제 5세트까지 가서 이기니까 너무 좋고 상대팀도 너무 잘해가지고 쉽지 않은 그런 꽉 찬 승리라고 생각을 해서 더 기쁘고요. MSI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서 앞서 말한 듯이 메타 파악 잘 하고 경기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2년 반 만에 이렇게 결승 왔는데 우승하게 돼서 정말 좋고요. MSI는 뭐 다들 말한 대로 메타 파악 빨리 하고 컨디션 관리 잘하면 좋은 성적 거둘 것 같습니다. 프로 생활하면서 되게 긴 시간 끝에 우승하게 됐는데 이제 우승이 처음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MSI도 이 경기를 계속 좋게 이어나가서 MSI도 우승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 경기에 대한 총평과 MSI에 대한 각오를 한 번에 다 말씀해 주셔서 바로 기자님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본인의 성함과 어디 매체 소속이신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문을 한 선수를 지정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게임툰 박현규 기자입니다. 김종서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미디어데이 인터뷰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다른 젠지만의 이제 챔피언 티어 랭크를 따로 매기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픽을 선택 전략을 준비하겠다는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무래도 애니 아니면은 이제 카직스가 그런 위에서 나온 챔피언 같아요. 혹시 그 두 챔피언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그러니까 젠지만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둘 외에 다른 준비했던 챔피언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카직스 같은 경우는 짜오 상대로 캐년 선수가 좋다고 해서 스크림 때 몇 번 했었는데 오늘 캐년 선수가 자신감 있어 해서 뽑았고 그리고 애니 같은 경우는 룰루가 밴단 상황이고 뭐 그전에도 라인전도 괜찮다고 리엔즈 선수가 되게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뽑았던 것 같고 티어 정리 같은 경우는 뭐랄까 저희 팀이 밸류픽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하는데 이제 경기 끝나고 전문가분들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걸 보고 뭐 상대팀이 더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걸 저희도 보니까 토론하는데 저희는 바꿔서는 안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챔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연습했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네 잠시만요.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이포커스 곽두훈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승 축하드립니다. 이제 리엔지 선수께 질문이 있는데요. PO 기간 폼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파이널에서는 좀 날아다니신 것 같습니다. 결승전 전에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 하셨는지 또 이제 2세트에는 애니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였는데 절체절명의 순간에 또 한 번 선택하기 꺼려짐에도 어떤 심정으로 좀 추천하고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제가 하나전 때는 확실히 안 좋았다는 것도 느꼈고 뭔가 마인드적으로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뭐 그때마다 이제 초빈 선수나 감독님, 코치님이 좀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결승전에서. 오히려 그리고 마지막 세트 때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했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국민일보 김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캐니언 선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2021년 서머 이후에 이제 5개 시즌 만에 이제 뭐 결승도 오시고 우승을 달성하시게 됐는데 좀 그간 우승에 대한 좀 열망을 강하게 드러내고 좀 말씀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승 소감이랑 좀 우승까지 올 수 있게 된 원동력을 좀 꼽자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오랜만에 우승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그런 원동력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지면은 제가 좀 엄청 많이 분해하는 스타일이라서 꼭 그냥 뭐 프로게이머라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약간 뭐 솔직히 누구보다 안 밀리게 좀 꼭 이기고 싶다는 열망이 강한 게 네. 그게 좀 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디스 이즈 게임의 김승규 기자라고 합니다. 초비 선수한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가벼운 질문인데 지금 커뮤니티에서 이제 경기가 힘들수록 초비 선수의 가르마가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도 좀 빠르게 벌어지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결승전 혹시 얼마나 힘드셨는지 코멘트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경기를 할수록 이제 오늘 같은 날은 너무 열기가 뜨거워서 이제 앞머리를 열지 않고서는 좀 너무 답답해서 게임을 못할 정도였고 또 이제 제가 좀 간절할 때 미신을 믿는 편이라 이 말을 열면 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윤민섭 기자입니다. 우선 우승 축하드리고요. 저는 기인 선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고 경기를 치르시는 동안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냥 가벼운 뭐 목감기 정도인데 그냥 뭐 몸에 열이 좀 있는 거랑 뭐 목 아픈 거 빼면은 나머지 컨디션은 괜찮아서 오늘 경기에서도 막 엄청 영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집중 잘해서 좋게 풀린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아까 손 드신 네, 기자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드릴게요. 네, 김인 선수 일단 첫 우승 축하드리고 파이널 MVP도 축하드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인 선수 아프리카 프릭스 계약하고 최영선 감독님하고 저랑 같이 만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최영선 감독님이 김인 선수 보고 굉장히 그 말 그대로 하면 이제 방송이 안 되니까 아마 도끼가 있는 선수라고 좀 순화해서 도끼가 있는 성격이고 그래서 이제 언젠가 성공을 할 선수라고 했는데 성공 좋은 기량은 보였지만 이제 성공한 선수라는 걸 오늘에서 이제 증명을 했어요. 김인 선수 성격상 좀 그 긴 시간 동안에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승하니까 좀 어떤가요? 사실 데뷔하고 난 뒤에 이제 금방 결승전에 올랐기 때문에 다시 금방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온 만큼 꼭 잡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코노믹 이원용 기자입니다. 저는 페이즈 선수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원거리 바텀 라이너가 뭐 처음부터 승부처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경기 전부터. 그리고 이제 3세트, 4세트, 5세트 연달아서 이제 루시안 나미가 픽이 돼서 좀 굉장히 중요한 픽으로 떠올랐는데 그 3세트 때는 상대에게 루시안 나미를 주고 4세트 때 우리가 루시안 나미를 했었잖아요. 그때 좀 어떤 심정이었는지 또 그 뒤에 또 정글 라인에서 공격을 많이 받으면서 좀 초반에 말리고 시작했는데 4세트 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그 두 가지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루시안 나미가 껴있는 구도를 저희가 되게 자신 있어 해서 그렇게 그 구도가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3세트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고 4세트 저희가 루시안 나미 했을 때 되게 힘들었는데 그냥 뭐 조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훨씬 편한 조합이고 그리고 미드 서면 게임 그냥 잘 굴러가고 이길 수 있겠다 해서 좀 말렸지만 그냥 뭐 스왑도 하면서 돈 모으면서 고연포 뽑고 게임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아, 네, 경향게임스 박준수 기자입니다. 그 기인 선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데뷔한 지 이제 7년, 8년 만에 우승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오늘 이제 제우스라는 굉장히 난적을 만났는데, 소위가 이제 기인 고사를 또 이제 제우스 선수에게 이제 보여줬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커뮤니티 돌고 있거든요. 오늘 맞상태를 하면서 아, 내가 우승할 것 같다라고 이제 확신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솔직히 1세트 끝나고 오늘 좀 쉽게 갈 줄 알았는데, 나머지 게임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5세트 마지막 순간에서도 이제 방심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아, 네네. 안녕하세요. 쿨아이즈 e스포츠 실리건 기자입니다. 우승 축하드리고요. 초비 선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 첫 번째로 이제 5세트까지 가면서 경기 자체가 매우 팽팽했었는데, 초비 선수의 코르키 슈퍼 발키리 타이밍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드에서 슈퍼 발키리를 받자마자 바로 이리시를 걸면서 그때부터 전세가 기울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셨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복기해 주실 수 있었으면 감사하고, 두 번째로 오늘 좀 우승을 탈출하시고 그 무대에서 많은 뭐 눈물을 보여주신 기인 선수한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5세트에서 슈퍼 발키리를 들고 제가 바로 이니시를 루시안한테 플래시까지 쓰면서 맞출 생각으로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마 루시안만 잡으면 무조건 한타를 이기고 게임을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었고, 이제 기인 선수의 눈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세트 이겼을 때 좀 쉽게 갔으면 아마 3-0으로 이겨서 안 울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풀세트 접전 3-2까지 와서 사실 좀 저희가 올렸다고 해도 되는 것 같아서, 좀 어찌 보면 좀 긴 선수를 울린 남자들, 이렇게 좀 선수들 타이틀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초비 선수한테 질문이 있고요. 초비 선수 승자전 끝나고 저랑 인터뷰했을 때 네, 좀 힘들고 복잡한 상황이라도 침착하게 잘 풀어나가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팀원들한테 얘기를 해주면은 어떤 힘든 상황에도 풀어나갈 수 있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좀 힘든 경기를 했는데, 승자전 끝나고 했던 인터뷰를 바탕으로 오늘 본인은 그때 본인이 했던 얘기처럼 잘 해나가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게임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길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인데, 솔직히 이길 각이 없는 조합은 그냥 이길 각이 없어서 솔직히 아무 각도 안 보였는데, 나머지 이제 좀 제가 이겼던 경기들은 뭘 해야 이기는지, 그리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저희가 어떻게 플레이 하는지 잘 잡혀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두 개 정도 더 받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예, 게임 동안 조용준 기자입니다. 일단 우승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김전성 감독님에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2, 3세트 패배했을 때 코치전에서 좀 어떤 피드백이 오고 갔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인 선수 이제 굉장히 이제 1위부터 10위를 모두 한 이제 그런 커리어를 가지게 됐는데, 지금도 이제 그 아카데미나 이런 곳에서 2군, 3군, 지금 4군 이렇게 프로 데뷔를 위해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게 스스로 이제 그 인간 완성을 하셨으니까, 커리어 완성하셨으니까 그분들에게 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3세트 끝나고서 약간 바텀 구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바로 스쿼리나 뭐 그 구도가 없는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그 피드백 했었고, 선수들이 플레이적으로 당연히 큰 경기니까 긴장해서 실수한다고 생각했어요. 뭐 너무 깊게 들어가서 뭐 누구 한 명 없는 상태에서 4-5 싸움이 걸리거나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해서 조금 원래는 과감하게 하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런 걸 조금 피드백했던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그리고 뭐 밴빅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계속 짜오 같은 경우도 계속 한다고 해서 제가 캐년 선수로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거 벤 안 하면 짜오 계속 한다, 괜찮냐, 짜오 풀어줘라, 계속 괜찮냐 풀어줘라, 괜찮냐 풀어줘라, 계속 1세트부터 이랬거든요. 그래서 캐년 선수가 그거를 자기가 잘 증명한 것 같아서 좋고, 그런 식으로 피드백하면서 다 아마 세트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뭐 10등부터 1등까지 해서 뭐 그런 업적작을 이제 들었는데, 이제 지금
이제 아카데미 선수들이 이제 지금 올라오고 있을 텐데 이제 자기 자신한테 확신만 있으면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 좋은 일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한테 확신 갖고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다 보답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면 이제 감독 두 예, 두 분 드셨는데 질문 안 하시 두 분 다 하셔서 그럼 한 분씩 다 하는 걸로 하시죠. 두 분 질문 받은 다음에 이제 감독님이랑 선수분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선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회 다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캐니언 선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4세트 때 이제 카직스 선택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난도 높은 플레이를 수행해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픽 이제 선택을 하면서 어떤 생각과 각오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카직스 픽하게 된 배경이 이제 지훈이가 갑자기 카직스 요새 어떠냐 해서 뭐 솔랭에서도 해보고 연습에서도 좀 해봤는데 생각보다 쓸만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챔프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짜오 상대로 이제 좀 솔직히 중후반만 가도 상대하기 좀 쉬워가지고 그냥 다 카직스 좀 밀어줘가지고 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요. 아, 네네. 그러면은 감독님부터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듣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단하고 스프링 시즌 되게 길게 달렸는데 그 끝이 우승이라는 좋은 결실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선수단이 잘 따라와주고 같이 고생한 코치들한테도 고맙고 계속 좋은 분위기 이어나가고 싶고 진짜 응원해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선수들이랑 감독 코치님 다 이제 너무 고생 많이 한 것 같고 이제 MSI도 남고 남은 경기도 많이 남아가지고 조금 더 힘 같이 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단들이 되게 고생 많았고 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우승할 수 있게 함성 소리 질러주신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선수단이랑 이제 감독 코치님들한테 이 긴 일정 동안 되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너무 잘했고 고생 많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 스프링 다들 정말 엄청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또 푹 쉬고 근데 아직 올해가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잘 재정비해서 또 열심히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스프링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이제 좀 잘 쉬어서 MSI 때도 좋은 성적 냈으면 좋겠다. 아,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으신 MVP 분의 말씀이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것을